천만 원대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들 소리예요. 벌써 2022년에 1월이 됐어요. 시간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뭔가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샵 가서 이렇게 헤어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고 왔어요. 어때요? 오늘 컨텐츠는 뭐냐면 문의가 진짜 많았던 컨텐츠 중 하나였는데 뭐 쇼핑 하울이랑 저의 애장품들을 많이 궁금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저의 액세서리예요. 저는 약간 인스타 라이브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손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액세서리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문의가 제일 많았던 액세서리 중 하나는 저의 링이었어요. 저의 반지였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제품은 제가 갤러리아 2층 매장이었나? 거기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다이아몬드는 아닌데 다이아몬드랑 똑같이 반짝이는 큐몬드라고 해서 한 반년 넘게 착용하고 있는데 진짜 반짝반짝 엄청 반짝거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궁금해했던 제품이었던 것 같고 한 10만원 후반대? 이 제품은 제가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손에 있는 반지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거 뭐지? 하고 알아봤는데 까르띠에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까르띠에 매장을 갔는데 저의 사이즈가 딱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질리지도 않고 잘 착용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이게 18K라서 발 때도 껴도 되고 그런 편안함 때문에 진짜 많이 끼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잘 사는 거 같은 거 중 하나가 팔찌, 저의 팔찌. 이것도 까르띠에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착용한 모습을. 이렇게 팔찌가 있어요. 저는 두꺼운 거보다는 얇은 게 더 뭔가 여리여리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서 예쁘죠? 저는 골드 컬러로. 이게 근데 잃어버릴 일이 좀 없는 게 이걸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저는 잘 안 잃어버리는 걸 좀 추구하는 편? 너무 잘 잃어버려서 문제야, 문제. 아, 목걸이. 이거는 저의 다미아니 제품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가격이 또 인상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상되기 전에 사야지 라고 해서 구매를 하고 나서 한 몇 개월간 웨이팅 후 받은 제품이에요. 제 뭐 인스타 이런 사진만 보셔도 엄청 많이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목티 하나 입었을 때 목걸이로 포인트 주기 좋고 되게 잘 샀다는 제품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다미아니 목걸이. 그리고 요즘 쇼미더머니 보는데 성민호 씨가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내심 반가웠어요. 며칠 전에 넘버링 가서 제가 쇼핑을 했어요. 제가 넘버링 제품을 되게 좋아해서 매 시즌마다 신상이 나오면은 하나씩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저의 목걸이도 넘버링 제품이에요. 되게 귀엽죠? 그리고 같이 언박싱 하려고 아직 안 뜯었거든요. 짠! 케이스. 넘버링에서 세 가지 제품을 샀어요. 하나는 이 목걸이랑 또 하나는 이 체인 목걸이. 되게 귀엽죠? 넘버링 매장에 갔는데 요 목걸이랑 요 체인 목걸이랑 같이 레이어링이 되어 있는 거여서 보자마자 이건 이거 사야겠다 이러고 바로 또 구매를 해버렸죠. 예쁘죠? 딱 세트 같지 않아요? 아, 넘버링 갈 때마다 저의 이니셜 목걸이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매번 품절인 거예요. S자가. S자를 가진 분들이 되게 많나 봐요. 저는 은솔이잖아요. 그래서 솔이어가지고 S자 이니셜을 구매를 했어요. 이건 도금이라서 씻을 때도 착용이 가능하대요. 귀엽죠?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구매했을 때 40만원 중반대였는데 20% 할인을 하고 있어서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저는 다른 뭐 액세서리에 비해서 가격대가 있는 편이지만 금방 쓰고 뭐 녹 쓸고 이런 액세서리보다는 가격대를 조금 준 다음에 더 많이 착용하는 그런 액세서리를 저는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오케이? 저의 액세서리는 끝!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가방을 소개해드릴게요. 진짜 제일 많이 착용했던 가방 중 하나가 이 샤넬 클래스백.
화이트는 진짜 제가 살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때가 엄청 탈 것 같고 제가 또 가방 관리를 되게 못하는 편이어서 어떡하지 했는데 진짜 실물을 보니까 안 살 수가 없는 너무 예쁜 거예요. 클래식백 오픈런에도 되게 구매하기 힘든 가방이고 제가 요거를 700만원대였나? 800만원대에 구매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가격이 엄청 올라서 10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면 어쩔 뻔했어. 진짜 많이 사용하는 백 중에 하나가 이것도 샤넬 클래식 백인데 페이던트 버건디 컬러예요. 저는 솔직히 샤넬 이런 가격이 비싸긴 한데 무난한 블랙 이런 컬러보다는 약간 색감이 꼭 포인트 줄 수 있는 컬러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버건디 페이던트로 구매했는데 진짜 후회 1도 없이 아주 잘 메고 다닙니다. 이렇게 길게 매도 예쁘고 짧게 매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샤넬 가격 오를 줄 몰랐다. 제가 델보브리앙이라는 제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매장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나름 또 좀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치 있는 걸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옷에 다 잘 어울리고 진짜 이런 무난한 컬러의 백은 처음인데 제일 이것도 많이 사용했던 거죠. 작년에 저의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뭐 여름도 잘 사용했고 어떤 코디든 되게 잘 어울렸던 가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요 델보브리앙 요걸 너무 만족하고 나서 최근에 한 달 됐나? 한 달도 안 돼서 구매를 했어요. 요 제품 짜잔. 데일리한 컬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번엔 좀 튀는 컬러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이번에 옐로우 컬러를 구매했어요. 옐로우도 너무 예쁘죠? 근데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되게 영롱하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요 스티치 있는 라인이랑 요거랑 가격이 한 200만원 가까이 차이 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것보다는 조금 저렴했던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더의 화장품들. 좀 얼굴이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피부화장 언니 어떤 거 하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원래는 아치쿠션이라는 브랜드를 엄청 오래 사용하고 공고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생산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와 망했다 나 진짜 앞으로 피부화장 뭐 하지? 라고 하던 와중에 진짜 운 좋게 어떤 좋은 브랜드 회사를 만나서 저의 브랜드를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테스트 중인데 아직 이것보다 더 많은 테스트를 해왔어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저는 진짜 막 속은 촉촉해야 되고 겉은 뽀송해야 되고 기름은 지면 안 되고 이런 걸 다 넣다 보니까 테스트를 해도 뭔가 딱 마음에 드는 화장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진짜 불쌍하게 가방에 요거 하나 이렇게 띡 들고 여기에 꼬무줄 묶어가지고 안 떨어지게 하면서 이렇게 화장하고 다녀요. 제가 더 나중에 좋은 게 나오면은 그때 진짜 소개해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 다음 저의 색조 제품을 되게 궁금해해 주셨어요. 색조 제품 되게 간단하고 쓰는 것만 쓰는 타입이에요. 제 유튜브 메이크업 보시면 아실 거예요. 브이로그에도 많이 나왔던 센시 제품 아인 언니가 만든 제품이라서 믿고 샀어요. 제가 웜톤이거든요. 완전 파워 웜톤인데 언니가 이 팔레트가 웜톤에 되게 잘 어울리는 화장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내용물을 보시면 이렇게 볼터치도 그라데이션으로 색깔이 다 달라요. 이 한 팔레트에 네 가지 컬러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섀도우도 되게 컬러를 믹스하면 엄청 예쁘더라고요. 거울도 왕커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게 좋더라고요. 또 저의 마스카라 문의도 엄청 많았어요. 메이크업 영상이 많이 없지만 그 중에 하나 샤넬 메이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샤넬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그 중에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요 샤넬 마스카라예요. 톤을 보면은 완전 촘촘하고 볼륨도 엄청 잘 올라가고 중요한 거는 속눈썹이 진짜 길게 올라가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마스카라 중에는 진짜 좋았던 마스카라. 지금 수초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이 핸드크림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언니 저게 뭐예요? 하면서 엄청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요즘 또 겨울이고 하니까 저의 또 새 핸드크림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핸드크림을 가져왔어요. 이게 요즘 또 핫한 핸드크림이더라고요. 러퓸이라는 제품이에요. 저는
운전도 하고 옷도 많이 입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기름져도 안 되고 뭔가 이 제형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요 럭큐 핸드크림은 제형도 좋고 엄청 촉촉해요. 속 보습을 완전 꽉 잡아주고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향수 뿌린 향처럼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옆에서 막 되게 킁킁거려요. 냄새 되게 좋아. 맡아볼래요? 또 스쿼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핸드크림을 이렇게 끝에서부터 짤 필요 없이 되게 심플하고 디자인도 엄청 예뻐요. 이번에 구매했던 제품인데 저는 약간 촬영을 하다 보니까 뽀송뽀송해 보이는 피부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이것저것 되게 많이 사용해봤는데 피부도 잘 안 뜨고 그리고 밀착력도 좋고 가볍고 이런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게 이 메이크업 포에버. 이거는 살짝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이거는 한 10통? 10통 넘게 썼던 제품 중 하나인 파우더예요. 메이크업 포에버 직원분이 얼마 이상 구매하시면 선물도 드리고 할인도 해드려요 이래서 또 나도 모르게 그러면 피부 제일 뽀송뽀송해지는 거 주세요 했더니 원래는 이게 진짜 유명한 제품인 거 아시죠? 근데 전 약간 커버력도 원해가지고 저걸 구매했지만 이거는 옛날에 선물 받고 저희 엄마 드렸는데 저희 엄마는 아직도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구매했더니 메이크업 포에버 직원분이 근데 이거 같이 뜯고 싶어가지고 저 산 지 한 두 달 됐는데 지금 뜯어요. 이게 뭐지? 파운데이션, 프라이머, 파우더 이렇게 샘플을 주셨네요. 샘플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엽다. 이건 뭐야? 파우치. 대기업. 대기업죠. 여기까지가 저의 최애 화장품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신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진짜로 겨울에 없으면 안 되는 신발 여러분. 짜란, 어그. 이 완전 꼬질꼬질한 어그. 진짜 사진 보시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 열심히 잘 신다가 흔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겨울 한정판 어그들이 막 해외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약간 블랙에 핑크? 색 조합이 진짜 제가 완전 좋아하는 그런 색 조합이었어요. 또 이렇게 예쁜 어그를 하나만 구매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구매할 때 나 근데 이거 진짜 언박싱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안 신고 계속 기다렸어요. 짠, 노란 색깔 어그 너무 귀엽죠. 이것도 이 신발 신은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아마 나만 못 봤나? 근데 이거 너무 예쁘죠. 원래 어그 부츠는 사람들이 다 어그 제품을 되게 많이 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어그 제품을 사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 엄마가 선물해줬어요. 이뮤 오스트레일리아 제품인데 애기들 귀여운 부츠로 되게 유명해요. 막 근데 이거는 상업용인데 이미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신었던 제품인데 나름 언박싱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상자에 넣었어요. 지금 상자 버릴 거예요. 짠! 진짜 생각보다 블랙이 막 화이트 트리닝이나 뭐 그레이, 블랙 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진짜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했던 신발을 선물 받았어요. 이거는 갯마을 차차차 보시면은 신민아 언니가 너무 예쁘게 신어가지고 저 보자마자 와 너무 갖고 싶다 이랬는데 짠! 완전 명랑하죠? 로저비비의 신발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좀 하이엔드 급인데 되게 보자마자 와 진짜 저거 너무 예쁘다 이래서 매장 갔는데 제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실망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렇게 예쁜 신발을 선물 받았어요. 다음에 이 신발 신고 룩북 촬영 한번 해볼게요. 역시 나는 화려한 게 너무 좋아. 나의 오렌지 박스. 요 신발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맨날 매장에 전화도 엄청 돌리고 예약을 해놨는데 한 300만 원대 중반 주고 구매를 했던 제품인 것 같아요. 겨울이나 뭐 봄, 가을에 스커트 이런 데 되게 많이 신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패션 유튜버지만 옷은 진짜 엄청 안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겨울에 제가 또 패딩을 구매했어요. 제 전에 거 브이로그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브살로몬이라는 브랜드예요.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프랑스 브랜드였나? 패딩 중에 요즘 되게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또 나름 언박싱 한다고 오늘 아침에 입었거든요. 근데 사실 고이고 이렇게 새 것처럼 나왔어. 너무 웃기죠? 사실 제가 이 패딩을 구매를 한 다음에 아, 이 패딩에는 이 어그부츠랑 같이 신으면 너무 귀엽겠다라고 해서 신었는데 이걸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약간 패션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시도를 아직 안 했습니다. 또 제가 또 여러분 튀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 옐로우 컬러를 보자마자 구매를 했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게 엄청 가볍고 진짜 따뜻해서 제가 최근에 크리스마스 날 스키장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스키복 위에 입었는데 진짜 생활방수도 되고 완전 따뜻하게 입었어요. 또 이렇게 택도 아직도 안 버려서 이제 오늘 택 버릴 거야. 가격은 180만원 주고 샀고 저의 사이즈는 34사이즈예요. 이런 거 하나쯤 겨울에 있으면 되게 잘 입을 것 같은? 털도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그런 옷이에요. 더워 더워. 최근에 구매했던 옷인데 솔직히 사람들이 저의 보여지는 모습은 제가 막 화려한 걸 엄청 좋아하고 항상 튀는 걸 입는데 진짜 평소에는 이런 니트 이게 엘무드라는 제품인데 제가 남녀 공용 옷을 좀 좋아해요. 약간 남자친구 옷을 뺏어 입는 듯한 여리여리한 옷? 그리고 남자친구랑 커플 옷 입기도 되게 좋아서 보자마자 되게 데일리하고 원단도 엄청 좋아요. 이런 원단으로는 되게 대부분 10만원 이상이 넘어갔는데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었고 이런 제품이 솔직히 더 많이 손이 가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구매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런 니트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이런 데일리한 포인트가 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단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위에다 입어도 되겠지? 이런 건 나중에 제가 한번 진짜 데일리한 코디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거에다가 진짜 뭐 화이트 스키니에다가 저런 부츠 신어도 되고 이런 샤넬백 들어가지고 포인트를 줘도 되고 진짜 데일리한 옷이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남자 옷인데 요즘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쁘게 입으면 장땡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니트들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저의 향수! 향수 문의가 진짜 많았어요. 원래 향수 콘텐츠를 따로 찍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맛보기로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향수인데 이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향수, 진짜 문의가 엄청 많았던 향수 중 하나, 솔레이블랑. 근데 이거 다 썼어요. 없어 이제. 없어. 냄새 진짜 좋아요. 제가 약간 코코넛 계열의 베이스인 향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입문을 했는데 이 향에서 못 벗어나서 지금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톰포드를 되게 좋아하게 됐고 이걸 쓴 이후로 대부분 다 이제 톰포드만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향수 중 하나가 이 크리드 제품인데 이게 완전 솔레이블랑보다 더 심한 코코넛 향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냄새 진짜 좋다. 왜 안 나? 이거는 약간 여름에 뿌리면 더 좋을 것 같은 향수입니다. 솔레이블랑 다음으로 크리드 다음으로 좋아하는 향수가 이 톰포드 라벤더 익스트림이라는 향인데 요거는 진짜 옛날에는 매장에 거의 한두 개씩밖에 안 남아있던 향수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친한 언니가 생일 선물로 준 향수인데 되게 아껴 쓰고 있어요. 이 같은 톰포드여도 가격대가 되게 다르고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요 페뷸러스 오드 퍼퓸인데 요게 약간 가죽 향이 나는 완전 찐 남자 향이거든요. 딱 뿌릴 때는 진짜 뭐지? 진짜 토할 것 같은 이 향은 뭐지? 이러는데 잔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뿌린 향수인데 제가 이거를 많이 뿌리고 막
백화점을 몇번 갔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저한테 향을 물어보고 백화점 직원분들께서 향수 냄새 되게 좋으세요 라고 했던 향수 중 하나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되게 중성적인 향이니까 매장 가서 한번 맡아보고 구매하시는 걸 되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솔레이블랑 향을 되게 좋아해서 이거는 바디 오일이에요. 스프레이도 솔레이블랑을 쓰고 바디 오일도 써요. 제가 그만큼 이 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요건 약간 이렇게 펄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쇄골 같은 데 뿌리면 되게 뭔가 외출할 때 향수 냄새도 나고 똑같은 향이니까 뭔가 포인트 되면서 반짝반짝 있는 그런 향? 다음에 제가 향수는 컨텐츠 진짜 자세하게 찍어서 우리 방울이들한테도 요 향을 제가 선물을 해드릴게요. 그런 한번 컨텐츠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제가 준비한 제품들은 딱 여기까지고. 잠깐만요. 무당탕탕. 요즘 사람들 폴라로이드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폴라로이드가 있어요. 코닥 제품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냥 띡 찍으면은 취소도 할 수 있어요. 대박이죠, 여러분. 요즘 유튜버 분들이 되게 리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이렇게 셀카를 찍고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프린트를 딱 눌러주면은 짠. 짠! 요렇게 됐어요. 어때요? 화질도 생각보다 되게 좋고 근데 단점이 너무 어두운 데서 촬영하면은 완전 노이즈 끼고 그런 단점이 있지만 밝은 데서 촬영하면은 완전 짱짱! 너무 예쁘죠? 이거 말고 이 폴라로이드가 너무 예쁘다고. 이것도 저의 완전 2022년 애장템이 될 것 같아요. 저의 이제 모든 애장템 소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연도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더 많은 걸 쇼핑해서 보여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엉망진창이 된 나의 집. 망했다.